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네. 네, 바로 저기 바로 이동을 해. 아, 싫어요. 저 오늘 커피숍에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바로 이동을 해. 아, 왜 지금 이동을 해요? 지금 해야 될 시간이라고. 아, 오늘 사람들 커피숍에 모이기로 했는데. 아니, 일단 이동을 해. 아, 싫어요. 커피숍 갔다가 이동할 거예요. 저 즉시 강제 할 수밖에 없네요. 아, 그럼 즉시 강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 왜 벌써부터 그래요? 네? 벌써부터 왜 지금 시간이 너무 알아서 갈게요. 아니, 저기는 지금 필요한 게 오는 거예요, 지금요? 아, 알겠어요. 아니, 그 안 찍을게요, 저게.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 어제도 보셨지만, 어제는 선생님 자꾸 시간 얘기만 하시는데, 선생님 지금 거기 계시고, 은밀하게 계시고, 촬영을 시도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돌발 행동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알겠어요. 아니, 좀 흥분 좀 하지 말고 어제는 얘기하세요. 선생님 흥분하셔가지고. 어제 지금 말투가, 그 선생님이 흥분을 하신 거죠. 봐봐요. 어제 제가 무슨 어딜 도망가가지고 숨어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가 숨어있는 장소냐고요. 지금 우리 경찰관들 피해서 계신 거죠? 아, 경찰관들을 피한 게 아니죠. 촬영을 계속 시도하신 거고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촬영 자체가 안 된다. 어제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제가. 자, 얘기해 봅시다.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고. 아니, 왜 이걸 그래서 어저께 안 찍고 있었잖아요. 시간만 얘기하시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선생님 그 기동하는 제대 우리 기동하는 경찰 경호 차량들 다 촬영하시고 근무자들 촬영하시고 모든 것이 위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호구역에 선생님 이동이 제한되시는 분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렇지 지금. 와, 해가 서쪽에서 뜨게 돼. 8시 58분인데 우산으로 가리고 있어요. 조금 올려주세요. 아이고 막지는 마세요. 안 찍을 테니까.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 어쨌든 시간은 8시 58분입니다. 네. 조금만 내려주세요.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저를 봐주세요. 저하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손을 아예 빼놓을게요. 얼마나 돌발적으로 그랬으면 제가. 아, 이게 근데 돌발적인 거 아니잖아요. 아, 저도. 아니, 그간에, 그동안. 그게 뭐가 돌발적이에요. 자꾸 돌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찰분들이 없었으면 돌발적인 행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혼자 이렇게 있다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소리 높이지 않고, 네. 서로 네. 평화적으로, 네. 할 일 하시자고요. 저 이제 커피숍 갈게요. 아니, 좀만 기다려. 잠깐만. 제가 안 되는 시간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네. 아니 근데 어저께 저 어떻게 찾았어요? 네? 그 이거 보고서 찾은 거예요? 나중에 말씀.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경호 보안을 지키려고. 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도 해야 되고, 선생님 때문에. 부탁이요? 여러 경호 업무에 대한 방해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경찰관들이. 어? 선생님 때문에. 어디 가서? 아, 나, 근데, 쇼핑백, 디올백 들고 오면은 만나서. 아니, 또 왜 이걸 또 막는 거야? 이번에 근데 경호. 그렇지. 아, 됐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됐어요. 네, 아니, 가게요. 말씀만 안 드릴게요. 아, 왜 자꾸 안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 예. 이제 가도 되지 않아요? 아이고, 할 얘기 있으시다면서요. 네. 아, 진짜.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야, 진짜 내가 해가 서쪽에서 뜨는데 8시 58분에 출근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8시 58분에 출근했어요.